일단 한번 다산 곡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1번부터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질문 통해서 대답하면 끝내는 걸로 해. 1번 영찬아, 정답 얼마일까? 1번. 아니, 1번 문제 처음부터 할 거야. 1번 문제 정답 4번. 엑스하고 Y의 위치 바꿔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죠. 시작. 괜찮아. 일단 2번 갑니다. 문제 읽어볼게. 자연수 내에서만 따지기로 했고 조건이 나왔는데 조건이 2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 진리집합이라는 건 조건을 참이 되게 해주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이지. 지금 주어진 방정식 해가 누굴까? 3하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원소는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는 건데 문제 찐따네? 아니지. 자연수였죠? 그래서 정답 누가 돼야 돼? 3만 돼야 되겠죠. 3번 갑니다. 민찬이 평행이동 규칙 말해볼까? A는 아니, 첫 번째 줄 보고 대답하라니까. X,Y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옮긴다는 건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얼만큼씩?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여주는 규칙으로 마이너스 2,3을 4,1로 옮겼대. 그럼 마이너스 2가 4로 갔다는 건 X축으로 얼만큼? 6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라고 금방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4번. 집합에서 서로수가 뭐였더라? 다 같이 말해볼까? 1이 왜 나와 갑자기? 집합에서 서로수 뭐였죠? 뭐가 공집합이? 교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이 되는 두 집합의 관계를 서로수라고 말하지? 그럼 4번. 짝수들이 모여있는 집합과 서로서로의 관계에 있는 집합이 되려면 보기 중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은 무조건 뭐만 있어야 돼? 홀수만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었을 것 같아? 빨리 찾아봐. 원소가 홀수가, 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4번이겠죠? 2와 3의 공약수가 누군데? 1밖에 없지. 그 1이 바로 짝수들이 모여있는 집합과 교집합이 됐을 때 공집합이 될 거기 때문에 서로서 관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 그냥 단순히 1이라서 넘어갑니다. 자, 6번 잠깐 시간 줄게. 빨리 찾아봐. 이건 방법이 없죠. 각 보기를 확인해가면서 색칠 대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어디에 걸맞게 다 표현되어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몇 번이었을까?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맞아요. 아직 다 해결 못한 사람들은 천천히 나중에 또 확인하길 바래. 7번. 7번은 현우이랑 같이 해볼까? 일단 직선 평행이동의 달래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의 직선의 모습 한번 말해볼까 하는 거?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3Y 3 Y Y Y 대신 누구 적어주면 되지? Y 마이너스. 다들 여기 보고 있지? 마이너스 3으로 묶여있는 Y 마이너스가 적힐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리 다시 할까?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에 플러스 10인가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줄 해결했어. 이 직선이 주어진 원과 접한대, 원과 접한대, 직선이 원과 접한대 쓸 수 있는 거 공식도 있지만 우리 원의 방정식 시험이 이제 끝났으니까 공식 말고 원과 직선이 접하는 어떤 위치관계, 접한다는 것도 위치관계 중에 하나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중에 하나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직선이 결국 문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항상 써야 되는 건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 중심부터 접선이라 불리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때 접하게 된다. 그럼 이제 같이 합시다. 지금 주어진 원의 중심이 몇 코마 있었어? 주어진 원의 중심 몇 코마면? 0 코마 여기였어. D부터 찾으러 가. 분모 루트 누구 보내?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분의 절대값 분자는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 0 더하기 0 더하기 10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 거지? 2가 나오게 되네. 그 2가 주어진 원의 반지름쯤 얼로 표현되어 있거든. 그 얼이 2가 되면 된다고 볼 수 있었겠다. 따라서 원의 넓이는 몇 파이로? 4파이로 마무리 지어주면 한 페이지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자, 8번 문제 후다닥 가볼까? 자, 첫 번째, 주어진 구형 뭐에 달려해? X축. X축 대칭 이동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모양인 듯. 그 다음 뭐하지? 왼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가달래. 얘들아, 여기서 이게 왼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움직이는 어떤 그 결과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 도형을 만든 사용되고 있는 이 세 꼭지점을 문제가 시킨 대로 옮겨서 다시 찍고 난 다음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좌표 얼마? 이 좌표 얼마였지? 0, 0,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옮겨주면 얼마로 갈까? 이 좌표 말해볼래? 마이너스 2, 0으로 가겠죠. 여기 좌표 1,0 맞아? 1,0 왼쪽으로 둘, 위로 하나 옮겨주면 마이너스 1,1로 갈 거야. 그리고 이거 두 칸, 한 칸씩 왼쪽으로 위로 올리게 되면 0,0으로 갈 거고. 이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 그려주면 되는 거죠. 뭐 또 해야 되는 거 있나? 아니네, 없네요.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었겠어. 자, 9번 문제는 누가 해볼까? 유진이랑 해볼까? 유진이가 하나만 대답해볼래? P의 지금 사용되고 있는 조건의 내용을 보면 절대값이 있네. 유진이 이것만 해보자. 이거 절대값 부등식 표현하는 방법. X-A가 2보다 크다. 한마디 뒷자였어. 또는 X-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 조건 P가 말하는 건 X가 I의 A 플러스 2의 오른쪽에 있던가 아니면 X가 A-2의 왼쪽에 있던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P의 법이에요. Q는 2차 부등식이네. Q는 같이 합시다. 2차 부등식 풀 때 그래프로 풀 거야. 그래프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하면 x 추가의 결점 좌표 두 개 누구하고 누구? 4하고 마이너스 2. 찾는 건 0보다 어떤 쪽이었어?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 포함해서 아래쪽. 그래서 q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되는 거였겠지.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p면 q이다의 뭐가? P이면 Q이더의 무엇이? 역은 어떻게 말하는 건데?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 바꿔주면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참이 되길 바라는 명제는 누구였던 거냐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가자. 그럼 이제 포함각으로 가자. 이 명제 참이라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당해야 돼? Q가 P한테 포함당해야 됩니다. Q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야. 이게 지금 유진이가 말했던 P의 범위 있지. 여기에 포함을 당해야 되거든. 지금부터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게 될
타라는 범위 안에 포함을 당해야 돼.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포함당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거든. 첫 번째, 이 큰 쪽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는 거 맞겠지? 맞습니까? 이거 오늘 하나 더 있으니까 좀 이따 해보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맞다면 A 플러스 2가 누구보다 A 플러스 2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쪽에 작은 쪽에 하나만 더 하자. 등호 넣어야 정답이야? 넣지 말아야 정답이야? 그렇지, 넣지 말아야 정답이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비어있는 점이 채워져 있는 점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 맞아? 비어있는 점은 채워져 있는 걸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등호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정답.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볼게. 이 빨간색이 지금 Q의 범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A 플러스 2보다 큰 쪽이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A 플러스 2는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A 마이너스 2가 누구보다 4보다 어떤 쪽에 A-2가 4보다 어떤 쪽에? 큰 쪽에. 등호 넣어야 될까? 넣지 말아야 될까? 이것도 넣으면 안 되겠죠? 넣는 순간 A-2와 4가 붙는데 포함을 당해야 되는 건 4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포함을 시켜야 되는 쪽은 4를 갖지 못하게 될 테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6보다 커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에 역을 참여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A의 범위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질문이 자연수의 최소값이지?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찾아야겠죠? 정답 7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또 누구랑 한번 해볼까? 우리 10번 문제 조금 푸는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혹시 미리 풀었던 친구들이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더 풀어보고 맞은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줘. 10번 문제 잠깐만 한번 해결해보자. 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누구인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원소가 누구인지, 시에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는 원소가 누구인지를 잘 찾아내면 그렇게 찾아낸 애들을 가지고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 한 가지, 넣지 말아야 된다면 한 가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면 두 가지씩 경우의 수로 계산해 주면 되겠어.
해보자. 먼저 첫 번째. 이걸 만족하는 C의 조건. 말할 수 있는 사람. 3과 5를 반드시 C가 3과 5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왜? A 교집합 B가 3과 5거든. 맞아. 그리고 얘가 뭐야? 3하고 5랑 C를 교집합한 녀석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에도 정답 중에 3하고 5가 있다는 얘기. 3과 5가 있다는 얘기는 C도 3과 5를 무조건 데리고 있다는 얘기가 맞죠. 맞아. 여러분들 말처럼 C는 3과 5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 두 번째는 B합시야. B합시 체크해 볼게. B가 1, 3, 5, 7, 9에 C 때문에 뭔가 추가되는 원소가 더 있을 것 같아. 그게 여기에 포함된대. A와 B의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이 누구죠? 1, 2, 3, 5, 6, 7, 9인가? 맞아? 네. 그럼 지금 봐. 1, 3, 5, 7, 9는 여기는 다 있어. 그래야 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된다면 이 C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는 원소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되는 원소는 얘가 갖고 있는 원소들만 돼야 돼. 누구? 누구하고 누구? 2하고? 2하고 6. 결론 잘 말해봐. C는 2하고 6을 어떻게 해야 되게? 씨는 2하고 6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져야 돼? 갖지 말아야 돼? 그렇지. 가져도 그만, 갖지 않아도 그만. 다 된다는 얘기야. 2하고 6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어차피 여기에 있는 원소니까 포함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럼 문제는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여기 없는 애들 누구? 여기 없는 애들 누구 있지? 4, 8, 10. 4, 8, 10은 어때야 되게?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포함하면 안 되는 거겠지. C가 얘네들 중에 누군가를 받게 되면 이 원소 안에 집합 안에 4, 8, 10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게 A 합집합 B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맞아요? 맞아? 그럼 봐. 전체 집합의 원소 다 한번 기록해 볼게. 1, 2, 3, 4, 5, 6, 7, 8, 9, 10. 경우수 찾아가자. 1 어떻게 해야 돼? 1. 그렇지. 1은 어차피 얘네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가져도 그만, 갖지 않아도 그만. 2는 마찬가지. 3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4는 놓지 말아야 돼. 5는 넣어야 되고. 6은 상관없고. 7은 상관없고. 8은 없어야 되고. 9는 상관없고. 10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C의 원소의 원소 C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자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은 경우의 수로 두 가지씩,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나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씩 해서 우리가 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원소가 다섯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의 개수는 몇 가지로? 32가지로 대답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볼만한데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머릿속에서 잘 안돼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 필기들 해놓고 자, 11번 문제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또 질문하다 보니까 또 세 집합에 한 집합의 원소에게 수거하는 공식 모르시고 있던데요. 그럼 안 되지. 일단 하나짜리 집합의 원소 다 더한 다음에 두 집합의 겹친 거 다 빼주고 마지막 세 집합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 개수 더해주는 게 합집합의 원소에게 수거하는 방법인데 밴드그램 그릴 거거든? 밴드그램 그리면 그리기 좀 계산하기가 편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세 집합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나왔어. B하고 C의 차집합의 관계가 B가 나온대. 이거 무슨 말이야? B차 C가 B가 나온대. 뭔 뜻이 이게? 서로 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밴드그램을 이렇게 그려주자. 이렇게 그려주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B하고 C는 서로 좋은 개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가정한 거니까 체크할게. A 원소 몇 개? A 원소 몇 개? 10개. B 원소는? 8개. C 원소? 12개. 그 다음 A 차집합 C인데 A 차집합 C면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이 부분 빼고 나머지를 말하는 건데 공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기록만 해놓자고 A 차집합 C의 개수는 6개. 그 다음 A 합집합 B의 개수가 16개. 됐죠? 이 상태에서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 일단 A 합집합 B만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16개인 걸 말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애차 씨는 어디를 말하는 거? 애차 씨는 어디 말하는 거니? 여기 말하는 거 맞고? 그래서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지금 잠깐 숫자로 적은 거잖아. 그럼 물어보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되는 게 뭐였을까? 우리가 지금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그죠? 그거 생각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A 교집합 B를 여기를 구할 수 있었지. 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A의 개수 알고 있지. B의 개수 알고 있지. 합집합의 개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은 합집합의 개수가 16개라면 그 16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한 뒤 빨간 부분, 그러니까 A와 B의 겹친 부분을 뺀 게 16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겹친 부분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겹친 부분 몇 개라는 거 알 수 있지? 정치적으로 말해. 몇 개?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두 개의 원소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다시 가자. 순수 A. A와 C의 차집합 중에 순수 A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6개래. 순수 A가 방금 말했듯이 여기야. 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6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 여기가 두 개니까. 여기 몇 개겠어? 여기 4개겠죠. 그 여기는 몇 개일까? 여기는 전체 10개 중에 6개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4개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C의 원소는 몇 개니까? 12개니까. 여기는 몇 개? 8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까지 뭐 찾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A 합집합 B가 16개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가 16개잖아. 그 16개에다가 순수 C만 더해주면 되는 거라 16 더하기 8이라고 정답을 말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24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을 일단 빼놓고 넘겨봐. 13번 아까 시켰는데 잘 해봤나? 13번 시작합니다. P가 주어, P가 필요 조건만 되는 걸 찾는 겁니다. P가 화살표를 받을 때만 참여되는 걸 찾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가 참여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3번 문제 풀 때 해야 되는 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양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P가 Q만 포함하고 있는 거. P가 Q를 포함하는 건 되지만 Q가 P를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뭐? P하고 Q가 같은 거 말고 일반적으로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것만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해주면 되는 거죠. 충분 조건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맞나? 그럼 가자고. 일단 위주 가나? 거기 조건 A, B, C는 실수. A, B, C는 실수 적어놓으세요. 밑줄 가나? 자, 한번 말해볼까? 요거 이거 만족하는 A값, B값 조건 뭐게?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거 만족하는 저 식이 말하고 싶은 A, B의 조건 뭐였을까? 이 정도는 좀 배워주자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저들만 놓으면 P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저 내용을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P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 그 얘기랑 Q의 얘기를 비교해서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찾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게? 아무도 없어? A, B가 둘 다 0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왜? 증명 다시 해줄 테니까 잘 적어놔. 이거 나 A에 대한 완전적으로 지금 갈 거거든? 어? 요거?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B, A가 되는 거죠. 그럼 절반이 2분의 B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이 되겠지. B제곱 중에 4분의 B제곱 떼어냈으니까 4분의 3B제곱 남기면 되겠죠. 지금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난 뒤에 보니까 여기 3개가 A-B의 절반의 전체 제곱, 옆에는 4분의 3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미 수학 공부를 여러 번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 중에 하나가 실수를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0이 되려면 무조건 0의 제곱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둘 다 0이 돼야 돼. 얘네들이 둘 다 0이 안 되잖아? 그럼 절대 0이 안 나옵니다. 제곱끼리는. 맞아요? 그래서 먼저 이게 0이 된다는 말은 B가 0. P가 0이 되면 A-0도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도 0. 그래서 결국 A랑 B가 둘 다 0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조건 P였던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수업할 때 말했지? 절대부등식 아니면 항등식 엄청 많아. 아니 항상 성립하는 등식하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우리가 몇 개만 좀 대표적으로 뭐 산술 이하로 만들어진 절대부등식 아니면 저렇게 만들어진 항등식 이런 거 막 배우는 거지? 아주 미안. 항등식이 왜 나와? 절대부등식 얘기하다가 지금 착각했네. 절대부등식이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저기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 저거 정답을 우리가 실제 방정식 풀면서 풀었던 건 아니야. 응? 풀었던 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도 교과서든 교재든 시험 문제든 명제의 참고식을 다루는 어떤 조건에 사용되는 식으로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워줘. 저렇게 생긴 P는 A, B가 둘 다 0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Q 갈게. Q는 쉽네. 이거 얘가 하고 싶은 얘기 간단히 말하는 거죠? 이것도 A, B가 둘 다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보니까 기억 보기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같아. 같으니까 P가 Q를 일반적으로 포함하길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두 집합이 같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화살표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은 P가 필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아니었던 거야. 니은 가자. 니은은 P
무슨 얘기 하고 있니? 피해서 하고 있는 얘기 뭡니까? A랑 B를 더한 게 뭐? 이거 뭐 좀 말하기 그러네. 기억해놓고 있자고. A랑 B를 더한 게 무리수래. A랑 B를 더한 결과가 무리수랍니다. 그리고 Q는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 이거 깔끔하게 정답 찾기가 쉽지 않죠. 하나씩 찾아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가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두 수를 더한 게 무리수가 되면, 두 수를 더한 게 무리수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무리수가 돼야 된다는 이 말 참일까 거짓일까? 잘 생각해봐. 어렵지 않아. 어떤 두 수가 있대. 근데 그 두 수를 더한 게 무리수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수를 더한 결과가 무리수가 됐다면 그 더한 두 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무리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효민이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 맞죠? 그치? 반대로 생각해봐. 둘 다 무리수가 아니야. 무리수가 아닌 애들끼리 대해서 무리수 만들 수 있어? 무리수가 아닌 애들끼리 대해서 무리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는 무리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무리수가 아닌 애들만 가지고서 무리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덧셈을 해서는. 뭐 제곱근을 씌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있는 수를 그대로 더했는데 무리수가 나왔어? 그럼 이 중에 뭔가 무리수가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거 참. 그럼 이렇게만 확인하더라도 P는, 지금 문제가 원하는 P는 P를 조건만 되어야 되는 건데 이미 충분 조건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A 플러스 B가 무리수가 되기 위한 정답들이 많을 거야. 많을 거란 말이야. 응? 이것도 마찬가지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래.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 뭔데? 둘 다 무리수인 거. 하나만 무리수인 거. 다 있는 거라고. 그 경우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무리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명제들 조건들은 얘가 말하고 있는 정답을 깔끔하게 얘네들처럼 뭐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답들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현하는 거 불가능해. 저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뭐 몇 개 얘를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거? A가 B가 이런 거. A가 B가 이런 거. 아,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정답이 깔끔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정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내보면서 참 거짓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그럼 한 김에 이것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건 될까 안 될까? Q에서 P로 가는 명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무리수가 맞다면 더한 결과는 무리수가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 생각해봐. 저 빨간 화살표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참 아니야. 거짓이야. 거짓이 될 수 있는 예 한번 들어봐. 그렇지. A하고 B가 둘 다 무리수는 맞는데 만약에 더한 결과가 유리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무리수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면.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 왜 거짓이야? 여기에는 이런 답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리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 답에는 얘가 없을 거거든. 얘는 갖고 있는데 오히려 포함을 시켜야 되는 이쪽에는 갖고 있지 않은 답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건 지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되는 거. 그래서 니네는 틀렸어. 왜 틀렸어? 정확히 말한다면 P가 P를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P가 Q로 보내는 것만 되는, P가 충분 조건만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을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다. 선생님 말했지? 뭐 말만 하면 뭐해.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에 이거 기영이의 디그리를 참거지 찾는 거 100% 나올 거야. 지금보다 난이도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풀려면 뭐 해야 돼? 각 조건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찾긴 찾았는데 표현하기가 애매하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표현을 해주고. 집중해서 들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디귿하고 리얼까지 하고 잠깐 쉬어. 디귿 보세요. 디귿도 마찬가지야. 피는 여기서 끝이야. 피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A가 1보다 작은 수이거나 아니면 B가 1보다 작은 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Q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더한 게 2보다 작거나 곱한 게 1보다 작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걸 만족하는 A, B의 정답 찾으라고? 뭐 어떻게 찾아? 저게 다야. 저걸 만족하는 답들이 얼마나 많은데. A가 1보다 작아도 되고 B가 1보다 작아도 된대. 둘 다 1보다 작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만 이해 잘하자. 둘 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된다는 의미가 또는 이니까. B는 1보다 커도 돼. A가 1보다 작으면 돼. 아니면 A가 1보다 커도 돼. B가 1보다 작으면 돼. 아니면 둘 다 1보다 작아도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게 또는의 의미였던 거니까. 합집합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해돼? 이것도 마찬가지지. 또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면 된대. 그럼 이것도 뭔가 아까 기억에 나와있는 조건 PQ의 정답처럼 진리집합을 깔끔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해결을 해봐야지. 하나씩 보는 거야. 먼저 P에서 Q로 가는 명제 3일과 어제실까요? 제가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답 중에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얘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혹시 벗어나는 게 있는 예외 상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조건들이, 답들이 얘가 갖고 있는 답 중에 얘가 지켜주지 못하는 답들이 있다면 거짓.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답을 다 대입을 해봐도 만족이 되는 것 같다면 참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참일 거 거짓일까? 거짓이죠. 한번 거짓인 이유 들어볼래? A가 누구, B가 누구? 거짓인 이유 한번 들어볼게. A가 100, B가 0.5. 이거 여기에 갖고 있는 답이 아니게. 갖고 있는 답 맞아. B가 1보다 작은 수 맞잖아.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 한 적 없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얘가 갖고 있는 답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이 두 A값, B값은 P가 갖고 있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 곱하면 얼마? 아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냐고. 50. 1보다 작은 거 아니지. 더하면 얼마 나오지? 100.5. 2보다 작은 것도 아니죠. 분명히 이거를 만족하는 답이 이거든 이거든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건데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건 좀 더 센 거 많이 해봐야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건 될까 안 될까? Q이면 P이다는 참일까 거짓일까를 찾아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참이잖아? 지금 13번 문제가 찾는 게 뭐였지? P가 P를 조건만 되는 걸 찾는 거거든? 지금 이미 충분 조건으로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찾아놨어. 이게 되는 게 맞다면 디귿 보기는 정답인 거고 이것마저도 안 된다면 뭐 디귿은 정답이 아닌 거겠지. 그래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요거 참일까 거짓일까? Q이면 P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찾아야 돼. 어떻게 찾으면 제일 좋겠어?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찾을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게? 딱 두 글자네. 자, 다시 한번 말할게.
여러분들이 어떤 명제 참 거짓 따질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정식 중에 0이다가 아니라 0이 아니다. 부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 솔직히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호성이 안 되니까 방정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등식이 아닌 형태로 찾아야 되는 어떤 조건의 정답들을 여러분들 찾기 힘들어요. 방정식은 잘하지만 방정식의 등호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 정답들을 찾기를 힘들어한다. 마찬가지. 또는과 그리고에서도 그리고에 대한 해석은 생각보다 잘해. 그런데 또는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들이 죄다 또는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는을 그리고로 바꾸는 방법. 부정 취해주면 돼. 부정 취해줘. 부정을 취해줄 건데 명제의 참거지 따지고 싶으면 부정을 취한 것과 명제까지 증명하고 싶다면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이걸 확인해보면 되는 거겠죠. 그럼 나피가 누구야? 나피가 누구니? 말해봐. 나피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B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큐 대답해보세요. 나큐는 A 플러스 B가 2 이상이다. 그리고 A 곱하기 B는 1 이상이다. 이거 아마 이 중에 해결 못한 사람 없을 거라고 보는데 둘 다 1 이상이면 더한 거 2 이상이고 곱한 거 1 이상이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겠죠. 1 이상인 애들끼리 더하면 2 이상 되는 거 맞겠지. 1 이상인 애들끼리 곱하면 1 이상 나오는 거 맞겠죠. 그래서 참이야 거짓이잖아. 참이죠. 누가 참이야?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이면 이게 대우니까 참이야. 그래서 이거 된다는 얘기. 따라서 디귿은 문제가 원했던 P가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는 보기가 맞다는 얘기였겠죠. 선생님 좀 조심스럽게 말해보자면 이렇게 진위 문제, 참거짓 찾는 문제 중에 지금 다섯 개나 있는 23번 문제 있지? 엄청 어렵게 나온 문제야. 물론 그렇게 확실하게 아닌 것 제거해버리고 보기 중에 가능성 있는 것 짝짝짝짝짝 찍으면 정답 맞출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정말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정답이 되는 것만 기억의 등유 중에 정답으로 적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면 정답이 엄청 낮아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어렵게 나온 문제가 맞아. 자, 표기는 좀 이따 하고 리을 간다. 자, 리을 갑시다. 리을 P는 MRB, B만 쓸 C마이가 0. 이것도 실수 많이 하죠. 이거 정답 말해봐. 이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이거 마지막 정답 뭐지? P가 하고 싶은 얘기 뭐게? 칠판 봐. 뭐예요? A랑 B가 같다. B하고 C는?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낚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옆에 바로 못해야 되게 얘들아 이거 곱한 거 연결되면 셋 다 연결되는 거니? 하나만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만 연결되는 거잖아. 이거 0 안 돼도 되는 거야. 또는 붙어야지. 또는 B하고 C가 같거나 아니면 C하고 A 셋 중에 하나만 돼도 돼. 셋 다 돼도 되고 절대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 A, B,C가 다 같아야 된다 생각하면 큰일 나. A, B,C가 다 같지 않아도 돼. 두 개만 같아도 된단 말이야. 이해돼? 다시 저걸 만족하는 정답은 A, B,C가 모두 같다가 아니라 A, B,C 세 개의 문자 중에 두 개만 같아도 된다는 거야. 세 개가 다 같아도 돼. 세 개가 다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 개 모두 같아도 되는 거고 세 개 모두 같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만 같아도 된다 뜻이야.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또는이라고. 자, Q 갑니다. Q는 비슷한 식인데 절대값들끼리 더하고 있는 거네. 얘들아 절대값의 범위는 무조건 0 이상 맞니? 그럼 MRB, B마스, C마이가 양인지 음인지 0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값 씌워서 나오면 무조건 0 이상으로 나올 거. 그럼 0 이상으로 나온 애들끼리 더해서 0만 되려면
누구끼리만 더해야 되는 거지? 0끼리만 더해야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이건 A, B 같아야 되고 B, C도 같아야 되고 셋 다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C하고 A도 같아야 되고 그래서 결론 Q의 결론은 진짜 A, B, C가 다 같아야 된다는 게 정답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정답 찾아냈으니까 명제 만들어보자. 대답해줘. 이렇게 가는 거 참이야 거짓이야? 지금 각 정답 보고 대답해줄래?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거짓인 거고 이게 참인 게 되겠죠. 그래서 리율도 문제가 원했던 필요 조건이 되는 게 맞다는 뜻이었겠지. 정말이야 이 13번 문제 허투루 듣지만 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문제 나오면.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어? 요 정도 이렇게 어렵게 나왔으니까 요거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요거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맞추는 게 또 아니야. 이렇게 기억력 등의 리얼로 명제의 참고제 따지는 보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예제가 엄청 많아. 엄청 많다고. 그 중에 지금 몇 개 그냥 찍어서 선택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 뭐 지금 했던 내용들이 여기 이거 말고 지금 디귿을 사실 선생님이 형 오늘 처음 하긴 한 건데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오늘 처음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대우 통해서 증명해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도 나오겠죠. 객관식 문제도 나왔을 때 그래도 정답 맞을 확률이 높으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들어봐 뭐가 정답인지 아닌지 몇 개 정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야지. 무조건 정답이 아니구나 무조건 정답이 맞구나 그렇게 정답이 아닌 거랑 정답이 아닌 거 확실하게 제거하고 포함시켜 놓은 다음에 짝짓기 놀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아마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전체를 다 해석할 수는 없었어도 그렇다 해서 정답을 무조건 못 맞추는 건 아닐 거라고. 어차피 지금 1번부터 5번 보기가 두 개씩 짝지어져 있잖아. 두 개 중에 하나만 찾아내서 봐. 그럼 그 하나 포함해서 나머지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실제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거랑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와중에 또 틀린 친구들이 많을 거라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지금 괜히 시간 들어서 실패해서 적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잘해야 돼. 잠깐 쉬었다가 다섯 문법 마무리하고 가운 문법 좀 쓴 다음에 혹시 가운 문법 마무리되면은 뭐 수요일날 다른 프리크로부터 풀면 되는 거고 마무리 안 된다면 수요일날 넘겨서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쉬었다가 좀 이따 들어올게. 철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철사를 가지고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그 전체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가 제일 크게 되는 순간에
뒤끝 처져 있는 조그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찾으래.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직사각형의 넓이를 72짜리 철사를 가지고 제일 크게 만드는 순간. 당연히 이 문제 뭘로 푸는 거겠어? 뭘로 푸는 걸까? 나 뭘로 푸는 거야 이거? 산술기하로 푸는 거야. 산술기하로. 다른 고등 전체 과정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면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는 거니까 중간고사에 대한 생각만 하라고. 중간고사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산술기하야. 맞지? 다만 대칭이동을 이용한 최소거리, 최소거리를 의미하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수업할 때 말했듯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가 최다거리를 찾는 문제인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 문제인지 구분 못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14번 갑니다.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뒤 나눠져 있는 6개의 직사각형의 모양은 같은 겁니다. 합동이에요. 한번 설정해 보자고. 어떻게 할까? 이거 A라고 할까? 혹시 미리크 친구들은 여기를 A로 했나? 상관없어요. 시계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는 나중에 밖에 나올 거라서 선생님은 여기를 A로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A를 몇 번 써야 되는 거지? A 몇 번 써줘야 돼? 세 번. B는 몇 번 써줘야 돼? 네 번 써줘야겠지. A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세 번의 A와 네 번의 B를 72라고 하는 철자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말했던 건 넓이가 제일 커지길 바란다. 넓이가 뭐야? A잖아. A, B. 그럼 바로 보이지? 산술평균 개편이 들어간다. 3A라는 양수와 4B라고 하는 양수를 더한 결과는 항상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곱한 결과 12AB. 암산 들어갈게. 여기 72라고 했어. 2로 나누면 36이야. 36 제곱하니까 겁나네. 그냥 36의 제곱이라고 할까? 크거나 같다. 다시 72 나누면 36, 제곱하면 36의 제곱, 제곱하면 12a. 따라서 a, b는 작거나 같다. 12분의 36의 제곱보다. 그럼 36 하나랑 12 앞으로 나면 3. 3 곱하기 36만 남을 테니까 108이 되겠네요. 결론 뭐? 지금 72짜리 철사를 가지고서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면 그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때는 108이다. 만약에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면 이걸 물어봤겠다, 그치? 108? 정답이 108이라고 하는 고기를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 그 최대가 되는 순간에 A, B의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 그럼 언제냐? 언제? 108이라는 게 언제 나오느냐? 산술 기하에 사용됐던 두 양수. 지금은 3A와 4B를 말하는 거지. 3A랑 4B가 같을 때 바로 108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마무리 짓자. 뭐가 좀 마무리하는 거지? 요거랑 잘 봐. 요거 가지고 마무리하는 거죠. 해볼게. 3A하고 4B가 같으니까 여기에 3A 넣어도 되지. 그럼 6A가 72가 되는 거라 A가 12. 마찬가지. 3A 자리에 4B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럼 8B가 72인 거니까 B는 9. 그래서 이제 문제 마지막으로 들어갈까? 마지막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지. 최대가 돼야 되는 순간에 A의 길이가 12가 맞다면 이 길이는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3분의 1일 테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에 B값이 9라면 이거 또 분수 나고 난리냐? 여기의 길이는 2분의 9가 되면 된다는 얘기겠죠. 전체 길이가 9의 절반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순간의 넓이는 18. 둘레 길이는 4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2분의 9. 이게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8에다가 9니까 8에다가 9니까 17. 둘레는 17, 넓이는 18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들의 합이니까 35가 정답이 되는 거였을 거고. 잘 기록해줘. 빨리 크기하고 15번 문제 준비할게. 화면으로 오셨어. 성현이는? 화장실이야. 수환이 또 되었나? 아, 얘들아, 15번 문제 뺄 거야. 이것도 원 문제라 뺍니다. 바로 16번. 준비할 테니까 필기부터 빨리 마무리하자. 이런 문제도 기형이 등을 리드에 대한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정답을 찾는 거지. 그런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대본다 그래. 확실하게 아닌 거, 확실하게 참이 되는 거. 몇 개 정도 찾으면 이제 막 조합해서 정답 찍는 거잖아. 그렇게라도 확률을 높여야 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보지도 않고 찍지 말고. 난이도가 꽤 높아. 여기 다섯 번 시험 문제가 16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16번 문제는 일단 PX라는 녀석의 이해를 잘해야겠지. 거기 있는 설명 그대로 그냥 보고 받아들이면 돼. 선생님도 뭐 다른 조건 더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문장 읽고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자, 16번 한번 시작해볼까? 자, 1, 2, 3, 4, 5, 7. 이게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그리고 여기에서 부분 집합 X를 만들 겁니다. 저 중에 있는 원소들의 누구는 집어넣고 누구는 집어넣지 않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 거래. 그런데 여기에 PX라고 하는 녀석을 정의내리고 있거든? PX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적을게. X의 원소 중에서 소수들만 더해놓은 결과를 PX라 부르게 돼. 됐나? X가 누가 될지 몰라. X는 여기서 부분 집합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X라는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집합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 소수들만 뽑아다가 더한 걸 그 집합의 PX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맞아요? 아, 갑니다. 일단 소수니까 내가 X를 누구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는 얘네들이겠네. 맞아요? 시작하자. 그럼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PA는 0보다는 크고 1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어떤 집합에? 이거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누구? 소수들을 다 더한 게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17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소수의 합이 최대가 될 때는 2, 3, 5, 7이 A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일 때. 맞아?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죠? 그럼 최대 17까지 나오는 거 인정? 맞아.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요? 무조건 0보다는 크게 나올까? 공집합이 아니면 무조건 소수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 소수가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봐. 이거 공집합 아니야. 문제도 공집합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아닌 걸 했어. 그래도 저 안에 소수 있어 없어? 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PA는 뭐야? 소수들만 뽑아다 나오는 거거든? 근데 소수가 없어. 그럼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0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0보다 큰 게 아니라 0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다시 공집합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집합을 P로 묶어서 표현한 그 PA라는 녀석은 소수들을 뽑아서 더한 결과를 묻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그 집합이 소수가 없다면 PA는 충분히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소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억은 요거 하나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잘 봐줘. 이해가 볼까? PA가 7. 이거 뭔 뜻이야? A에 들어있는 누구의 합이? 소수들의 합이 얼마 나온다? 그럼 소수들끼리 더해서 7 맞는 거 한번 고민해 볼래? 뭐 있죠? 2하고 5를 갖고 있던가. 간다. 첫 번째. 2하고 5는 갖고 있고 3하고 7은 갖고 있지 않은 집합이면 PA는 무조건 7이 나오는 게 맞을 거야. 어때? 맞아? 그래 그래. 두 번째. 누구는 갖고 있고? 7 갖고 있고 2, 3, 5 갖고 있지 않아도 PA의 결과는 7이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얘기가 됐어? 그럼 요거 계속 찾으러 갈까? 2, 5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넣자 넣자 한 가지 한 가지. 3, 7 없어야 되는 거니까 넣지 말자 한 가지.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뭐 넣자 넣지 말자 한 가지씩 일 거고 나머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6개의 요소들만 넣을지 말지 고민할 거니까 이거 몇 가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64가지. 또 간다. 넣자 한 가지. 넣지 말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나머지만 넣을지 말지 이것도 6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의 결과가 7이 되게 될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는 128개. 니은 정답이겠죠. D급 갑니다. 디귿은 애처비가 공집합이라면 자 먼저 이것부터 해석하자. 애처비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응? 왜 이런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 애처비가 공집합이래. 순수 A가 없대. 어떤 상황이야?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죠. 벤다이그램으로 따진다면 벤다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때 PA가 PB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에 들어있는 소수들의 합이랑 여기에 들어있는 소수들의 합이 PA고 PB일 건데 이쪽에 있는 소수들의 합이 B에 들어있는 소수의 합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겠지. 왜?
A가 갖고 있는 소수라면 B도 갖고 있을 테니까. 혹시 여기에 소수가 더 있다면 이게 더 커지는 걸 보고, 여기에 소수가 없었다면 같게 될 테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일단 니은 디귿이 확실해. 그럼 뭐 리을 틀렸다는 거죠. 4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야. 그래도 우리는 연습하는 중이니까 끝까지 간다. 리을 가보자. 리을 5배에 A 교집합 B에 대한 소수들의 합을 5배한 결과가 합집합에 들어있는 소수들의 합이랑 같다면 PA 더하기 PB는 12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구나. 나중에 시험 볼 때는 확실하게 정도를 찾았으면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한번 볼까? A 교집합 B던, A 합집합 B던, 잘 봐. 교집합이던 합집합이던 어쨌든 P가 붙어있다는 건 그 집합에 들어있는 소수들을 더한 걸 말하는 거지. 소수들을 더한 결과의 5배가, 소수들을 더한 결과의 5배가 합집합 안에 들어있는 소수들의 합과 같대. 맞아? 맞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소수들은 누구였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래?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결론 지어봐.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소수들은 누구고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소수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왼쪽 소수들의 합의 5배가 오른쪽 소수들의 합이랑 같아야 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경우 나눠서 생각해봐. 한번 나눠볼게. 여러분들 여기 저 우유 칠까봐.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얼마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얼마지? 10. 7이죠. 왜? A랑 B에 2, 3, 5, 7이 다 들어있다면 합집합하는데 A든 B든 어딘가에 2, 3, 5, 7이 다 들어있다면 여기는 최대 17.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17이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5배 한 거랑. 그럼 얘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5분의 17. 말이 안 돼. 아니 A와 B의 겹치는 소수들의 소수들끼리 더하는 소수들끼리 더하는 5분의 17이 어떻게 나와? 이거 안 되겠네. 그럼 17 먹고 다른 거 17보다 조금 작은 게 누구지? 15 가능하죠. 15 가능합니다. 15가 가능해. 여기다가 다시 와야지. 여기 15 가능해요. 그럼 요거 뭐 나오면 돼? 3 나오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아? 이거 1번 경우 가능합니다. 또 뭐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지? 5배 한 결과랑 얘가 같으려면 여기에 계산된 숫자가 5의 배수가 돼야 돼. 지금처럼 5의 배수가 아니잖아? 여기 분수 나와. 이해돼? 그 5의 배수니까 솔직히 15 다음에 15 다음에 뭐 더할 수 있었냐면 요렇게 요렇게 더하는 누구도 할 수 있어? 14도 할 수 있어. 근데 할 필요 없어. 14라면 여기가 5분의 14가 돼서 말이 안 되거든. 맞아? 그럼 가능한 건 두 번째 누가 되는 경우? 여기 10이 되는 경우. 그럼 여기 뭐가 되면 되는 거죠? 2가 되면 되는 거지. 세 번째 여기가 5가 된다면 여기가 1이 되면 돼. 그런데 이거 1 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소수들의 합이 어떻게 1이 나와? 제일 작은 소수가 2인데 제일 작은 소수가 2니까 1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 두 가지야. 맞아? 뭐 현우님도 잘 듣고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아 이 정도 나이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되게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 문제가. 잠깐 생각하면 이거 동화고 시험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서? 네. 그럼 이제 1번부터 해석해 볼게. 1번. 합집합이 15가 되려면, 합집합이 15가 되려면, A와 B 어딘가에 누구누구누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 누구누구누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 했잖아. 누가 들어있어야지 합집합의 결과가 15가 나와? A, B 어딘가에 3과 5와 7. 1번 경우는 A, B 중에 3과 5와 7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15가 나올 거야. 그래서 2는 없어야 될 거고. 그런데 여기 교집합에는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뭔 말이지? 교집합은 3이 나온다는 건 뭔 말이야? 둘 다 누가 누굴 갖고 있다? 그렇지. A, B 모두 3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까? A, B 어딘가에 3, 5, 7은 들어가 있고 A, B 공통으로 3은 있어야 된대. 3은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5하고 7은 A에만 들어있거나 B에만 있거나 아니면 5는 A에 있고 B는 7에 있거나.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쪽에 몰빵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씩 나눠 갖고 있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합집합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교집합에는 빠져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적당한 얘 아무나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벌써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거 PA 얼마 나와야 돼? PA 얼마 나와야 되니? 이거에 PA 얼마 나와야 되냐고? P가 뭐였어? 집합이 되려면 소수들 더한 게 P였잖아. 8. 이거 PB 뭐 나와야 돼? 10. 8하고 10 더할 거니까 얼마 나와야 돼? 18 나와야 되는 거지. 틀렸잖아. 10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보기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뭐 이미 지금 글러먹은 거 하나 확인했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확실하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하고 디귿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진짜 시험 볼 때는 니을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야겠지만 지금은 한번 확인을 해본 거. 자, 넘겨서 미리 지금 채점 받은 친구들 채점해 봤을 때 논술형 1번도 깔끔하게 다 맞을 사람이 없어. 다시 해볼게. 논술형 1번에 1번 X의 제곱이 9보다 크다. 이거 정답 뭐죠? X의 제곱이 9보다 크다는 구도식 풀면 정답 뭐게? 얘들아 X가 3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맞지? 네. 가정 쪽이 갖고 있어야 되는 답은 이거야. 그런데 결론 쪽이 3보다 큰 것만 갖고 있대. 오히려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었던 거지. 1번 거짓. 2번 XY 둘 다 0보다 크면 더한 거 0보다 크다.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 쉽게 생각하자.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 나온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2번 참. 3번 갑니다. 제곱한 게 3의 배수이면 제곱하기 전에 있던 수도 3의 배수다. 대신 N자리에 있는 자연수가 들어가야 된대.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생각해봐. 조건부터 있잖아. N은 자연수라고. 자연수 중에서만 생각해봐. 얘들아, 자연수를 제곱해서 3의 배수 되려면
원래 있던 자연수도 섬유배수 돼야 되는 거 맞아? 아니면 아니야? 제곱하기 전부 다 섬유배수가 돼 있어야 돼? 아니면 섬유배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섬유배수가 돼 있어야겠지? 섬유배수가 아닌 애들 제곱하면 섬유배수 안 나옵니다. 맞아요? 자, 자세 바로 잡아. 그래서 정리하면 3번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맞습니다. 참이 맞는 이유는 그 밑에 조건 N이 자연수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N이 자연수라는 말이 없었다면 이건 거짓이죠. 왜냐? N이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건 제곱하면 3배수 맞잖아. 그렇다고 해서 루트3을 3배수로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N자리에 들어가야 될 수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3번 면제는 거짓이라. 그런데 자연수만 넣으면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3번 면제가 참이라는 얘기인 거겠지. 잘봐. 4번 가자. M과 N을 곱한 결과가 홀수이면 N 또는 N이 홀수이다. 이걸 거짓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거 참인데. 이거 뭐지 정답? 아니 이거 정답 뭐냐고. 조건. 이 조건의 정답 뭐야? M과 N 둘 중 하나가 홀수가 돼야 돼? 곱한 게 홀수가 될 때? 둘 다 홀수지.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M, N 모두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자세히 봐도 잡고 7번 봐라. 둘 다 홀수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것도 마지막 조건에 M과 N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야. 만약에 M과 N에 자연수라는 말 없잖아? 이거 틀려. 왜? 이런 것도 되거든. M이 2분의 9, N이 2가 돼도 M과 N을 곱하면 9가 될 테니까 홀수가 되는 거 맞을 거거든. 그때는 M하고 N이 둘 다 홀수가 되는 말 틀린 말. 그런데 자연수만 쓴다고 하니까 자연수끼리만 써가지고 곱한 결과가 홀수가 되게 되는 방법은 둘 다 홀수인 거죠. 그런 조건들도 잘 챙기라고. 그럼 결론 M 또는 N이 홀수다. 이거 말하고 싶은 답이 뭐지? 이 말 의미가 뭔데? M만 홀수여도 되고 N만 홀수여도 되고 둘 다 홀수여도 된다는 뜻이야. 또는이 뭐야? 이것만 돼도 되고 이것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는 게 또는이야. 집합을 따지면 합집합의 의미였다고. 왼쪽만 갖고 있어도 되고 순수 A도 되고 순수 B도 되고 A도 B도 되고 그러니까 한쪽만 갖고 있는 부분도 되고 둘 다 갖고 있는 부분도 다 된다는 의미가 또는이라고 해. 맞아?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답 중에 얘도 있어. 이거는 또는이고 이거는 그리고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이라는 이 말 안에 그리고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참이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돼. 자, 몇 문제 안 남았어. 자, 논술 2번 가보자. 자, 시작할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거 채점했을 때 정답률 높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거 어디 대칭? Y축 대칭 누구의 곱 바꾸기? X의 곱 바꿉니다. 자, Y축 대칭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걸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X 대신 X 플러스 3을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Y 대신 Y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밑에 적혀있는 두 개의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 지나가야 한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내리면 어디를 지나가면 돼? 중심 지나가면 돼. 그럼 얘가 몇 건만 몇 과? 2, 마이너스 2와 몇 콤마 몇을? 마이너스 b, 0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먼저 누구부터 지원해야 될것 같아?
2, 마이너스 2 넣으면 누구 나오지? 2, 마이너스 2 넣은 게 성립하게 한다면 A 나오겠지? 맞아? 네. 그리고 그 A까지 나왔으면 다시 X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B와 0 넣어서 B값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맞아요? 계산 여기까지만 할 거야. 눈치로 3번도 뺄 거고 눈술은 4번, 시간 잠깐만 줄 테니까 마무리 지어봐. 눈술 4번하고 5번하고 쉬겠습니다. 4번하고 5번 두 문제만 하고 쉴 테니까 집중해서 빨리 풀어보자. 정리들 해봐. 미리 채점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틀린 문제들 많지? 눈술은 5번도 많이 틀렸어. 다시 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너 누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눈술은 4번이지? 이거 벤다이그램으로 선수랑 표현한다 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림으로 풀어내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그만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한 것을 알고 있죠? 교집합의 바깥쪽에 1, 2, 3, 5, 6, 7, 8이 있네. 교집합의 바깥쪽에 1, 2, 3, 5, 6, 7, 8. 그럼 교집합의 안쪽에 나머지는 4, 1, 2, 3, 4, 5, 6, 7, 8, 4하고 9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이거 했으면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이제 지워버려도 됩니다. 이용하는 거 다 끝났어. 이제 두 번째만 확인하면 되겠네. 두 번째가 A의 바깥쪽과 B를 합치래. 클릭하게 한번 해볼게. A의 바깥쪽과 B를 합치면 여기가 A의 바깥쪽이죠? 그거랑 B를 합치네. 이렇게 지금 빨간 빗금 부분에 얘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지금 4하고 9는 여기 있으니까 4하고 9는 여기 있으니까 요 B의 안쪽과 둘의 바깥쪽 요 부분에 4하고 9를 제외한 2, 5, 6, 7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빨간 부분에. 여기까지 맞아? 맞아요? 그럼 봐. 어쨌든 이 부분에, 빨간 빗금 부분에 얘네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전체 원소 중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누구 있지? 1 3 8 그렇지. 얘네들은 A, 순수 A2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전체 집합 내에 1부터 9까지의 모든 원소들이 기록이 될 테니까. 그래서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여기에 있는 5개의 원소들을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논술 5번 마무리해봐. 왜 어렵냐? 대칭이동이라서 직선거리를 바꿀 건데 직선거리를 바꿀 때 하나를 넘겨줘야 돼. 근데 넘겨줘야 되는 대상이
X축이면 Y의 부분 바꾸면 돼. Y축 대칭이면 X의 부분 바꾸면 되고, 원점 대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둘 다 부분 바꿔주면 돼. Y는 X 대칭이라면 X하고 Y의 위치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해줄 거면 XY의 부호와 위치 바꿔주면 돼. 그런데 내가 넘겨줘야 되는 그 직선이 방금 언급했던 그런 애들이 아니야. 일반 직선이에요. 다른 직선입니다. 그럴 때 이용해야 되는 게 수직 2등분을 이용하라고 얘기했었어. 수직 조건으로 방정식 하나 만들고 2등분 조건으로 방정식 하나 만들어서 마지막을 열린 방정식으로 마무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걸 논술형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풀게 되는 거야. 방법만 알고 있다면 찍을 일은 없고, 틀린다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최단 거리도 찾아야 되고, 최단 거리가 나오는 순간에 그 점도 찾아야 되고, 이 파트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논술형 5번이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최단 거리. 여기 찍고 가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 문제 다 이해했지? 이 직선 어딘가에 점P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원했던 건 그거야. A에서 P까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P에서 B까지, A에서 P, P에서 B까지 가는 거리에 최소 거리를 찾는 문제인데, 그 최소 거리를 찾으려면? 당연히 먼저 직선 거리를 바꿔서 준비하겠지? 요걸 찾아야겠죠. 요거. 요걸 A. 프라임이라고 불러볼 김에. 그럼 정답은 이거야. 이게 최단거리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P냐? 여기가 P예요. 여기가 P야. 이렇게 가는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는 이 A프라임으로 찍은 이 점을 찾을 수 있는 학생이냐 찾을 수 없는 학생이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찾을 때 내가 찾는 점을 A, B. A, B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수직 조건, 두 번째 2등분 조건으로 하라고 기억 좀 해달라고. 그럼 수직부터 갑니다. 수직. 먼저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M만 1분의 B만 2. 그런데 그 기울기가 이 직선하고 수직.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 암산해보니까 3분의 1라고 해요. 기울기 3분의 1이니까 내가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B-2는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AB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 하나와, 두 번째 중점. 중점이 누구냐? A랑 1 더한 거의 절반, 그리고 B랑 2 더한 거의 절반. 이게 중점인데 이 중점이 여기 위를 지나간다. 그래서 X 대신 2분의 A 플러스 1 넣은 것과 마이너스 3에 Y 대신 2분의 B 플러스 2를 넣어서 계산한 이 결과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양변에 2 잘 곱해 정리하면 예쁜 방정식 만들어지겠지? 이거 연립해서 A, B를 찾는 거예요. 맞아요? 네. A, B 찾았으면 대답해봐. A, B 누구지 찾았어?
찾았으면 최단 거리는 이거니까 어떻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최단 거리는 뭘로 찾으면 끝나는 거야? 찾아놓은 A,B와 7,4까지의 점과 점사의 거리를 끝내주면 되는 건가? 그게 최단 거리. 이 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지 얘들아? 저 점 P 어떻게 찾아야 돼? 점 P는 방금 찾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겠죠. 직선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잖아. 점 두 개 다 알고 있는데 기울기 찾아놓고 기울기 찾은 다음에 지나가야 되는 점 중에 하나 점포를 놓고 팔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직선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 그럼 그 찾은 직선과 누구의 교점을? 이 직선 찾아놓은 거랑 누구와의 교점 찾으면 P가 끝나는 거지? 요거와의 교점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교점 P가 나오게 될 거고 그 P가 문제가 말하는 점이 되는 거다. 문자 잘못 잡았다. 문제는 여기를 A,B로 잡은 건데 얘들아 다시 지금 여기서 말하는 AB는 문제가 말하는 AB 맞아 아니야? 문제가 말하는 AB 아니야? 여기서 찾은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하고 원래 있던 직선과의 교점이 문제가 말하는 A,B예요. 그 문자에 대한 좀 착각만 안 해줬으면 좋겠네. 선생님 문자 설정을 좀 잘못했네요. A,B로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면 5번 시험도 뭐 이 정도 능력들만 발휘할 수 있었으면 뭐 다들 90점 이상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먼저 미리 좀 시간 남아서 풀었던 친구들이 점수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만큼 좀 어렵게 느껴졌던 시험인 것 같고 한 번씩들 집에 가서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쉬었다가 잠깐만 가운데 문제 조금 보고 아마 가운데 문제 오늘 다 못할 것 같죠? 토요일만큼만 풀어보고 다음 수요일날 수업으로 넘겨서 마무리 지읍시다. 좀 이따 다시 들어올게.
자, 9번은 먼저 전개 없다는 거죠. 전개할게. 요거 하면 4, 요거 하면 9. 4 더하기 9니까 일단 자연수 13 나올 거고. 그 다음 요렇게 계산된 x분의 6y랑 이렇게 계산된 y분의 6x 요거 산수기가 쓰는 거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 두 개의 루트 곱하면 36만 남을 거야. 12 이상, 12 이상에 13까지 더할 거니까 최종 결과는 25 이상. 이 문제의 정답, 최소값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25라 말하면 될 거고. 계속 봐. 언제냐고 물어보면 꼭 이거가 사자. 얘 두 개가 같을 때. 갔다 와라 되겠죠? 그래서 6, 6 약분하고 y제곱이 x제곱이랑 같을 때, x제곱이랑 y제곱이 같다는 건 x하고 y가 같을 때, x랑 y가 같을 때 최소값이 25가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25. 전개부터 하고 산술기가 쓰는 거지 지금 문제는. 10번 문제 해볼까? 10번 시작해보세요. 자, 그만. 일단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저 비등식이 만족한다. 2차 오게 쓰니까 당연히 그래프로 풀 거야. 그런데 모든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2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으면 안 돼.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으면 모든 x가 0보다 크게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이 0이다.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만나는 점이 하나다.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근으로 따지면 허근이다. 그래서 D는 0 이하로 푸는 게 맞죠. 판별식 할까? B-의 제곱 마이너스 H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 그래프 그려야겠네. A축 아래로 볼록 절편은 3하고 마이너스 1. 작거나 같으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네. 일단 이거 만족해야 돼. 그래야 첫 번째 조건처럼 저 부등식의 해가 모든 X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됐나? 자, 두 번째. 0보다 큰 어떤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한대. 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로 풀어. 항상
절편이 누구냐? A-1하고 A+2야. A-1하고 A+2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2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에요. 이렇게 그려져.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A-1보다는 커야 하고 A+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수익선으로 표시해볼게. 정답이 지금 이렇게 됐어. A-1보다는 크다. A+2보다는 작다. 그런데 문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정답 안에 어떤 x는 0보다 크다. 0보다 큰 답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이 안에 0보다 큰 답이 있으면 된대. 0보다 큰 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0보다 큰 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0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0이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0보다 큰 녀석이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만이라도. 이 전체가 0보다 큰 쪽으로 넘어와도 좋고 안 된다면 하나만이라도 0보다 큰 게 있으면 된다는 뜻. 조금이라도 양수인 답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마무리는 A 플러스 2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해볼까? 등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등호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가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A 플러스 2가 0과 같은 위치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 정답에는 0보다 큰 수가 있어 없어? 0보다 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등호가 들어가지 말아야 양수인 정답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다시 천천히 보세요. 요것 때문에 헷갈리니? 여기가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0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쯤에 0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양수인 답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무조건 0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던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A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정답이니까 최종 정답은 A가 뭐야 이거? 그냥 이게 정답이네. 문제 뭐 이렇게 됐냐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첫 번째 부동식 해 이거 맞고 0보다 큰 어떤 x에 대해서 다음 부동식 MIL, FD MIL, FD 맞고 0보다 큰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되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문제가 마지막이 좀 아쉽네. 신나게 이것 때문에 정답이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잘 풀었더니 결국에 정답은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어차피 이거니까 정답은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3 마이너스 1과 3의 합이니까 정답은 2였게 돼요. 마지막이 좀 아쉽다 그치? 여기서 나온 정답 때문에 여기에 일부가 잘려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넘겨서 14번 시작해봐. 14번 포함관계 잘 따져보자. 확실하게 누가 정답이고 확실하게 누가 오답인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찾아낼 수 있어야 그래도 객관식 문제 풀 때 유리해져. 뭐 물론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다 알아야지. 원래는 다 알아야 되는 게 맞죠. 피가 충분 조건만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갑시다. 14번 지금 원하는 건 이거야. P가 젤리집합 Q에 일방적으로 포함 당하기만 하는 걸 찾는 거죠. 충분조건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충분만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기억. 맞는 말, 틀린 말. 이런 걸 확실하게 찾아. 기억은 무조건 정답이지. 8의 배수는 4의 배수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 여기가 8의 배수, 여기가 4의 배수가 맞지. 니은 P에서 하는 얘기 뭐게? P에서 하는 얘기 물어봤어. 둘 다 0. Q에서 하는 얘기는? 응? 언제쯤이 안 났길래? 14번 지금 문제 읽어봐. 실수를 한 말 있어 없어? 아, 왜 이렇게 자꾸 낚이는 거야? 뭐 언제까지 말해줘야 돼? 문제도 내가 조건 좀 꼼꼼하게 챙기라니까 좀. 간혹가다 학교 선생님들이 실수로 놓치는 경우도 있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나온 상황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고 푸는 거야. 선생님 말은 그런 뜻이야. 14번 문제가 학교 선생님 의도는 Q에 사용되는 AB가 실수이기만을 바라는 내용으로 냈을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문제 어디에도 실수란 말이 없다면 없는 걸로 풀어야지. 범위를 실수 조건이 아니라 복수수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허수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고. 맞아요? 그래서 니은 P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A, B가 둘 다 0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Q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갖고 있는 둘 다 0인 것 뿐만 아니라 모두입니다. 이런 답도 갖고 있다는 거지. P는 얘만 갖고 있어. 그런데 Q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답뿐만이 아니라 허수까지 복소수의 범위까지 내가 쓸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늘린다면 이런 것들까지도 답이 된다.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없다는 게 확실히 이게 지금 없는 게 맞다면 이건 같은 집합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포함을 당하고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는 집합이 맞아.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서 필요 충분이니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수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해. 내가 넣어야 되는 수의 범위가 실수 범위인지 복소수 범위인지, 내가 찾아야 되는 넣을 수 있는 수가 자연수만 넣는 건지 아니면 실수를 넣는 건지,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그만 좀 낚이라니까. 뭐 할 때마다 맨날 낚여. 정신들 차리고 봐, 시험 볼 때. 디귿 P에서 하고 있는 얘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뭐죠? A가 0 그렇지, 0 이하라는 뜻이겠지. 의미는 무엇이에요? 절대값을 빼줬더니 부호가 반대로 나오네. 절대값 빼줬더니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건 음수란 얘기야. 그런데 0도 되는 거죠. 0은 부호를 그대로 내나 반대로 내나 어차피 0일 거라 0이라고 하는 수는 그대로 내도 되고 반대로 내도 되는 상황.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지. 좋아. Q가 하고 있는 얘기 뭐였어? A가 0 미만이래.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중이지? P가 Q를 포함하고 있죠. Q가 갖고 있는 답을 P가 다 갖고 있고 Q가 갖고 있지 못한 딱 하나의 답 0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P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P는 문제가 원하는 충분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 되는 상황일 테니까 이것은 정답이 아니었겠죠. 리얼 P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게?
P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사랑 사가 아닌 그렇지 사하고 마이너스 사 제외한 모든 실수 사하고 마이너스 사 빼고 다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Q가 하고 있던 얘기는 뭐였어? 사 제외한 모든 실수 얘는 4 빼고 다 얘는 4하고 마이너스 4 빼고 다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지?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됐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찜찜하다면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너무 많이 봐서 한번 물어봐 선생님 이거 실수만 쓰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실수란 말 없으니까 복수수까지 생각해도 되는 건가? 물어봐 그럼 대답을 안 해줄 이유가 없어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가라고 근데 선생님 감춘다 말을 안 해 그럼 그냥 문제에서 말 안 했으니까 복수수 범위까지 늘려놓으면 돼 여러분들이 할 걸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생긴다 뜻이야 15번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넘겨보고 선생님 이제 또 남은 시간 동안 과제 안 한다는데 요것만 풀어보자 수요일날 요것까지만 풀어보고 문제 군데군데 보니까 그냥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만 문제 구성된 게 있거든 그런 건 빼고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우리 다 만나는 날 무슨 요일? 수요일 몇 시? 수요일 몇 시? 7시에요 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질문이 되세요. 바로 진행해. 나 좀 쉬다 볼까요?